우리가 그들을 만난 건 밤 9시가 넘은 시각. 하버드 교내의 레스토랑에서였다. 이제 막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이라는 그들은 빵 한 조각으로 뒤늦게 허기를 달래고 있었다. 어제밤 12시 시작해서 오늘 아침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에 점심 먹고 샤워하고 3시에 또 왔어요. 잠은 안 잤대? 잠은 도서관에서 2시간, 3시간 잤어요. 지금은 하버드의 시험 기간. 하루 18시간을 공부하고 겨우 2, 3시간만 자는 강행군을 그들은 벌써 일주일째 하고 있다고 했다. 좀 피곤하진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들. 그들에게서 받은 첫 느낌은 그 자신감이었다. 패트릭과 다니엘 장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 교포 2세. 그들이 매일 오가는 기숙사 1층에는 아주 특별한 방이 하나 보존돼 있다. 하버드 출신으로 전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의 방이 그것이다. These people come to visit and they need a place to stay. This room is always available for them, so whenever they come. And the room is still set up how John F. Kennedy had it in the 1950s or 60s. 그 유서 깊은 전통과 함께 숨쉬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들에게서 묻어났다. 케네디의 방을 지나 4층으로 올라가자 패트릭과 다니엘 장의 기숙사 방이 나왔다. 하지만 방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유를 알게 된 건 다음 순간. 기숙사 곳곳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어디 한 군데 정돈된 곳이 없었다. 잠까지 줄여야 하는 마당에 청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다. 가방을 놓자마자 스터디 모임의 일정을 확인하는 패트릭. 다른 룸메이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패트릭과 다니엘 장을 포함해서 한국계 학생 5명과 중국계 학생 2명이 함께 쓰는 방안. 모두들 하버드의 2학년 학생들이었다. 비어있는 줄만 알았던 기숙사에서 다른 룸메이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책상 앞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또 다른 한국계 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시험 모양이네. 시험 공부 때문에. 2학년. 네. 미국의 수능 시험격인 SAT 시험에서 만점을 맞았다는 마크 첸에게 하버드의 대학 생활을 물어봤다. I guess basically surviving Harvard, getting through the college experience, is a little different from high school where you can't always just like get the best grades and be the top since you're at Harvard. And everyone's so smart here, so it's just basically just trying to do your best, not to get discouraged, and just be happy with like what you've accomplished so far. 그리고 그들은 하버드를 자랑스러워했다. Because even in my high school, I wasn't that much more prepared than the other students. But when I come here, we definitely get differentiated. In my opinion, I think that Harvard they guarantee you the best.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도 최고. 학생도 최고. I mean, 19, like, you know, being this young, I definitely do want to go out and, you know, party all the time and just have a lot of fun. Because, I mean, when I'm older, I won't get that opportunity. But at the same time, you know, we're kind of making an investment for the future. Because, you know, we can have as much fun as we want now, but then later, you know, down the line, then you'll be regretting that. I personally don't think I'll regret the life that I'm following right now or the path that I'm following. 겨우 옷만 갈아입고 그들은 다시 기숙사를 나섰다. 지금 시계가 몇 시죠? 지금 시계는 10시 35분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도서관은? 네, 지금 도서관은 11시 시작해서 5시, 6시까지 공부하고 하고 거야. 이제 이 문을 들어서면 날이 밝아서야 다시 이 문을 나설 수 있다. 때론 놀고 싶은 욕망도 없진 않지만 그들은 그것을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고 한다. 앞으로 얻게 될 더 큰 만족감이 이 시간들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자신의 체온이 채 가시지도 않았을 그 자리에 패트릭은 다시 책을 펴고 앉았다. 어렸을 적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와 누나들 밑에서 자란 패트릭은 매사에 110%의 노력을 하는 학생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다니엘당은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잠들지 않는 하버드의 밤. 마치 수심 깊은 강물이 흐르듯이 공부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공부에 지쳐 잠이 든 모습조차 우리에게는 신선해 보였다.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학생들 물결이 기숙사로 이어지고 있었다. 중국 칭화대. 우리가 찾아간 곳은 이 대학 인기학과 중에 하나인 자동차학과 2학년 학생들의 기숙사였다. 3평 남짓이나 돼 보일까. 한 방에 5명의 학생들이 이마를 맞대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 친구라도 찾아오면 누군가는 일어서 있어야 할 정도로 방 안은 비좁았다. 간이 침대 한 칸과 개인용 컴퓨터 한 대가 학생 한 명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초여름 기숙사는 무더웠다. 하지만 에어컨은커녕 그 흔한 선풍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는 없다. 칭화대 학생 전원이 똑같은 방,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칭화대 학생들의 공통점은 또 있다. 중국 13억 인구 중에서 뽑히고 뽑혀온 수재들이란 것이다. 하지만 치열한 입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의 한가로움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没有考试和有考试几乎都差不多在学校里面平时的话反正是作业就够用了还有看一下到时候我查一些书一般都是在教室现在教室已经关了所以回寝室了我觉得就是我觉得应该不会比他们差我就不一定比他们强那个因为现在我们很多教材它那个编写的模式就是跟他们是一样的比如说电脑材 这书反正我们老师跟我们说，就跟他们美国现在的大学教材基本上是一个模式的编写的，只是说这是中文的，那是英文的。我觉得现在从那个教材还有教学方式来说，差别可能已经不是特别大。 MIT와 하버드를 이길 수 있다는 이들의 자신감은 하루의 공부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 加上上课吧，那就可能就是晚上我们晚上大概12点左右睡吧，那第二天早上8点钟，差一点起来，但大概就要早上可能就3-4小时，下午也3-4小时，一天可能要12个小时吧。哦，那么有这些人多，很多。机器人吗？很累啊，但是大家都很努力，所以说你要是不努力的话，就会。 就会那个落下去，就被大家拖开机。嗯，那同学之间的竞争也很激烈，对。激烈，对。잠시 후 그들은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맞는다. 你应该再给我看吧。行的。你好，小，我洗都洗了。밤 11시 30분. 복도에 미등만 남기고 기숙사 모든 방에 전원이 끊긴다. 복도의 미등 아래로 학생들이 몰려든다. 의자는 책상으로 바뀌고 방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조금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자신만의 등을 밝히고
두세 명의 학생들이 그 불빛을 나누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때론 서로를 가르치고 또 배우면서 이 말을 마주댄 학생들. 그것이 그들의 밤이었다. 샤워룸이라도 좋았다. 불빛만 있으면 그곳은 어디든 도서관으로 변했다. 또 다른 복도의 미등 아래서 다시 한 무리의 학생들을 보았다. 밤의 허기를 라면으로 채우기도 하면서 한두 명이 아니라 한층 전체의 학생들이 복도 여기저기에 몰려나와 있었다. 우리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굳이 공부가 아니어도 좋았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모여서 뜨거운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렇게 칭화대 기숙사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가 찾아간 그날, 일본 도쿄대학은 5월 축제로 온통 술렁이고 있었다. 축제의 한복판에서 만난 학생들의 마음도 한껏 들떠 있었다. 1年生にとってはお祭りなんですけれども、3、4年生の学部生はなんか 研究の発表とか学術的なことを発表するらしいです。僕らは1年生なんでただ楽しんでるだけです。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焼きの方お願いします。 나라의 인재들이 모이기는 도쿄대학도 마찬가지. 하지만 고단한 입시전쟁에서 해방된 1, 2학년 학생들에게 4월과 5월은 장밋빛 시간들이다. 실제로 도쿄대학을 비롯해 일본의 명문대학 1, 2학년 학생들은 공부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클에 가입하면서 대학생활의 많은 시간을 서클 활동에 투자하고 있었다. まあ自由な受験勉強が終わって自由な時間ができて、まあ本読んだり友達と遊んだりすることがいることがやっぱ楽しいですね。サークルが忙しかったりするとやっぱりできない感じですね。東京大学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 후 관료가 되거나 기업체에 취직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입학과 동시에 대학은 그들의 졸업을 보장한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잠시 공부해서 한숨 돌려도 되는 여유를 찾은 셈이다. 치열한 입시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일본 최고의 대학에 들어왔다는 만족감.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도쿄대학의 5월이 지나고 있었다. 미국 북동부의 도시 보스턴. 이곳에 세계 명문대학의 상징인 하버드대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가 이 대학 라이트 교수를 찾아간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그는 하버드대학 출판사 92년간의 역사 중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펴낸 주인공이다. 그 책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라이트 교수는 지난 15년간 하버드 학생 1,600명을 대상으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하버드 학생들의 진솔한 대학 생활과 공부하는 방법을 모아서 책을 펴냈다.
최상의 대학 생활을 보내는 법. 먼저 우리는 하버드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알고 싶었다. 31 hours a week. That is in addition to the classes they attend, which are about 15 hours a week. 하버드생들의 수업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취미 활동이나 서클 활동에 보내는 시간만도 하루에 서너 시간. 거기다 봉사 활동과 아르바이트에 보내는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야 한다. 그럼에도 하버드 학생들은 학업을 최우선에 두고 하루 8시간을 공부에 매달리고 있었다. Give me sack. Give me sack.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버드 학생의 평균적인 공부 시간. 우리가 만난 학생들은 그 이상이었다. It's like full-time plus, right? Full-time plus. And may I just say, there are many. It was interesting because I have friends at other American universities, and so I asked, could they do the same study and ask their students, a lot less distinguished than Harvard, their students were studying 10 hours a week, 12 hours a week, 15 hours a week, whereas our students study 31 hours a week on the average. 그렇다면 전 세계 과학 영재들이 모인다는 MIT는 어떤가? 하버드 인근의 MIT로 갔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도서관. 그곳에서 우리는 공부에 몰두해 있는 한 여학생을 우연히 지켜보았다. Hello. 우리의 눈에 들어온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외국 학생들 틈에서 머리를 들 새도 없이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동양인. 한국 학생이었다. 그의 모습은 빈틈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여기는 이제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못 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 자체가 학생들 되게 막 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살아남기가 힘들 정도예요. 살아남는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네. 우리가 눈여겨본 이 학생은 무려 8시간 동안을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미국의 과학고등학교를 나와서 1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MIT에 입학한 지예영 학생. 무엇보다 이공 과목에는 자신이 있었던 그녀였지만 지난 1년은 참으로 힘들었다고 했다. 제가 막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어떻게 막 그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물리학에서요. 그 1학년 애들 다 듣는 물리학에서 거기서 살아남냐 안 하냐 아니면 다른 데로 가냐 그걸 아주 너 어느 정도 이만큼 해야 된다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1학년 때는요. 수업 때마다 주어지는 엄청난 과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처음에 시험 결과는 20점, 30점을 넘기기가 힘들었다. 하도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도와가지고 이거를 살아날까.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이기자. 우리끼리 그 뭉쳐서 우리끼리 도와가지고 학교를 이기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매일 도서관에서 살았다고 했다.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과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결국 학생들은 서로 뭉치고 돕는 현명한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우리가 찾아간 날에도 지혜영 학생의 강의실 한편에는 과제물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었다. 10점 만점에 대부분이 9점대. 지혜영 학생은 9.1점. 그것은 혹독한 훈련을 거쳐 일구어낸 결과물들이었다. 거기서 우리는 한 물리학 강의를 지켜볼 수 있었다. Times g. X over W at steady state. 강의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노 교수. X sub C
그 맨 앞에 계시던 그 할아버지 교수님은 그 이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뭐 책도 쓰시고 굉장히 아주 좀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분 어떤 때 와서 그 이 교수님이 한 말에 대해서 뭐 틀렸다 생각하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 나와서 또 어떤 때 말씀하시고 수업 시간 중에 노 교수가 틀린 것을 지적하면 항의하던 교수는 꼼짝도 못 한다고 했다. 한 분야의 최고의 교수가 다른 교수의 강의를 청강하고 배우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었다. 노 교수는 항의하는 교수의 글자 하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보였다.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속에서도 강의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그럼에도 끊임없는 교수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넘쳐나고 있었다. 훌륭한 교수 밑에서 학생들은 배우고 똑똑한 학생들에게서 교수들도 배운다고 했다. 공부하는 절대량에 있어서는 하버드보다 앞선다고 자평하고 있는 MIT.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하는 게 있었다. 그것은 바로 MIT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구 활동이었다. 우리는 유럽이라 불리는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한 연구실을 찾았다. 이곳은 두뇌 인지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곳. 현재 연구원은 10여 명인데 대부분이 학부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유럽에 참여하는 것도 자유롭고 관심만 있다면 굳이 전공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Here we go. So these are some slices of my brain that show activation while I'm looking at faces. Mm-hmm. So the regions that are lit up in bright yellow and orange here are the parts of my brain that were particularly active when I was looking at faces. So this is the part of the brain that I study and have been working with for the past year and a half. Mm-hmm. It's called the fusiform face area. 학생들은 이곳에서 학과 공부에서 배울 수 없었던 실제적인 응용력을 배우고 현실 분야의 적응력을 배운다. This is Nancy's brain. This is the area. These yellow areas are the area of the brain that's responding to when you're doing math in your head, approximate math. So when you're approximating magnitudes of number, we're not sure exactly what, but. 방금 본 뇌의 주인공이자 이 두뇌 인지 과학 연구소의 소장인 낸시 교수. 교수는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벌써 23년째 이 연구를 이끌어오고 있었다. Do I work? Yeah, I work on research average. 80 to 90 hours a week? 80 to 90 hours? Uh-huh.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we do other 온종일 연구에 몰두해 있는 교수 밑에서 학생들은 많게는 하루 12시간, 적게는 2, 3시간을 이 연구실에서 보낸다고 했다. 연구라는 게 실패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슬쩍 떠봤다. No, no, we can't fail. We've already discovered some major new things about vision that nobody knew before. So we are making lots of progress, and we will definitely continue to make progress. Nobody expected that the brain would have specialized mechanisms for these functions before we discovered them. So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we've been doing. 하루 15시간을 이 연구소에서 보낸다는 교수는 연구한다는 것이 정말 즐거워 보였다. Yes, we have a lot of fun. We're not getting paid that much, so we better have fun. You also too? 훌륭한 교수 밑에서 직접 연구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So if you do research, you can either do it for academic credit or you can do it for pay. I'm doing it for academic credit because I need more. Oh yeah, absolutely. This is a world famous lab actually in the circles that it's, you know, it works in the vision area, brain, and pretty prestigious and, you know. Cool. Oh yeah, Nancy's great. I actually got into this lab after taking a class that she taught, and I just thought she was really fun, really exciting, and incredibly smart. I feel like I've learned a lot from working with her. Could you tell MIT 학생들에 대해 묻자 그녀의 대답은 명쾌했다. They're pretty smart. It's a real privilege to teach at MIT, most especially because you get smart MIT students in your lab. 교수는 서둘러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다. 그녀의 얘기처럼 즐거운 연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23년 동안 그녀가 한결같이 이 연구에 매달릴 수 있었던 힘도 바로 그것이었다. 이제 학생들도 수업에 들어가야 할 때. 수업에다 연구 활동이 더 늘어난 셈이지만 학생들은 즐거워 보였다. 하지만 명문대학 학생들이 모두 이처럼 대학 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것일까? 어디에나 실패하는 소수는 있게 마련인데 과연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There was one word that distinguished between those two groups, the successful students and the unsuccessful students, and that word was time. 답은 시간 관리였다. 패트릭의 기숙사 옆방 친구인 제컬리도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오늘까지 냈어야 할 리포트를 밤 10시가 넘은 지금에서야 겨우 몇 줄을 썼을 뿐이라고 했다. 믿기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Okay. In the last 24 hours, how many hours have you slept? About 12. 12 hours? I don't believe that. I was just saying my paper was due today sometime. So I decided to take an extended sleep so I'd be ready for my paper. So I've been sleeping a lot, but I'm not going to sleep tonight probably. 잠시 시간의 끈을 놓친 것이 이처럼 화근을 불러온 것이다. I think most people came to Harvard and like studied a lot in high school and were pretty serious about what they did. And now they've come here and it's sort of like everybody is pretty smart. Most people are used to studying, so you kind of stop and sort of say, "What am I doing?" I kind of visit this one. 이 바쁜 와중에 여자친구가 찾아왔다. 이들에겐 항상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 결국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길만이 대학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So aren't you busy because it's during like final? Yeah, like we said, you need to learn how to balance things. Some people just study, but like it's important to have relationships and friendships too. So. 우리가 만난 하버드 학생들은 한결같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So I think in general, like, you just have to, you know, it's more of a matter of time management. You know, you always have your priorities, like, which are school, and that's how it should be. I mean, when you come to a university like this, you gotta take advantage of that opportunity, and you can't let that go to waste. But, you know, at the same time, like, you still have to maintain your circle of friends, and you still have to go out, and you still have to have a lot of fun. Meanwhile, the students who were not successful and not happy, typically they would say, yes, I understand your question. When I came to Harvard University, I just thought I would study, study, and study more, that all I would do is study. It was important to study hard, so all I did is study. They just went to their classes, and then they went either to their room, or they went home, or they went to wherever they live, and they just went in their room and closed the door, and they sat at their desk, and they studied, and they studied, and they studied. 그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시간 관리. 한마디로 공부는 양보다는 질적인 승부다. 단 서너 시간을 공부해도 그 집중력에서 하버드는 과히 천재적이다. 하루 두세 시간의 수면으로 버티고 있는 다니엘 장.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리포트가 아직 두 개가 남아있고 또 기말고사도 치러야 한다. 주말에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해서 영어 과외도 해야 한다. 그 역시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밤샘을 하고 나오는 그들을 다시 만났다. 다니엘 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Tired. 그래도 잠 좀 자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뭐 두 시간 잘 거야. 5월의 아침 햇살이 가을의 어느 날처럼 잘게 부서지고 있었다.
이제 아침 식사가 끝나면 패트릭은 두 시간을 잘 생각이고 권재현은 옷만 갈아입고 다시 도서관으로 갈 거라고 했다. Can you hear this? Asian American.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다니엘 장은 어느새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체력의 한계와 싸우고 있는 지금 마크 첸은 우리가 떠날 때 보았던 모습 그대로 앉아 있었다. You're all right? All right, so you studied all right? I tried, but I went to sleep for a couple hours. But probably shouldn't have because a lot left on the paper, so. 그는 두세 시간을 잤다고 했다. 비몽사몽의 다니엘 장이 우리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누웠다. 패트릭도 12시에 시작될 강의 시간까지 2시간의 짧지만 깊은 수면에 들어갔다. 책으로 인해 권재현의 침대는 누울 공간이 없었다.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 그런 것 같아요. 저기 I'm very fortunate. I feel very fortunate because, like, I feel very blessed with all these opportunities. I'm starting from everything, from like, you know, just food on the table every day, and clothing, shelter, just have like loving family, you know, with no problems, and chance to be educated and really study what I'm passionate about. And I think that's a really great thing. That's sort of my drive, and you know, of course the. My parents supporting me all my life, my sisters and stuff, and you know they sacrifice a lot too, and I realize that. So I mean, the least I could do is like you know try my best, study hard. So that's sort of mindset to reach my dreams, I guess. 도서관에서 밤을 새운 그는 다시 도서관으로 발길을 향했다. 일본 도쿄대학. 도서관 앞에서도 여전히 축제가 한창이었다. 소란스런 열기가 광장을 떠돌고 있었다. 들여다본 강의실마다 학과 행사와 서클 행사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명문대학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실력은 인정받은 셈.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조직 생활의 적응력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시 된다고 했다. 그것이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이기도 했다. (5시 반) 도쿄대학은 아직 잠들어 있다. 도서관도 빗장을 걸어 잠궜다. 도쿄대학이 깨어나는 시간은 아침 8시 반. 도서관 문이 그때 열린다. 어디나 공부하는 소수는 있다. 대학생활의 대부분을 서클 활동에 주력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20-30%의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한다. 그리고 3-4학년이 되면 대다수의 학생들도 공부로 돌아온다. 일본의 관료들이 많이 배출된 학교가 도쿄대학이라면 정계 인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곳이 바로 와스다 대학이다. 각종 서클 가이원서 접수로 분주한 학생회관, 우리는 한 서클을 찾아가 봤다. 유벤가이, 즉 웅변회라는 이름의 이 서클은 전직 수상과 강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많이 배출됐다고 했다. 때마침 게이오대와 매년 경합을 벌이는 신입생 웅변대회에 출전한 후보를 뽑고 있는 중이었다. 한마디로 目標があるんですね。多分最終的に社会を変えようとか、あとは社会にこういうあり方がいいなとか、そういう目標がありまして、それに向かって研究、議論、
まあ、研究議論以外にも様々な人に会ったりとかですね、いろんなイベントや活動をしていく目標のために全力を尽くして達成のためにやっ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サークルです。はい。はい。하지만끝내이야기하지않는게하나있었다それは OB の話になりますので申し訳ないんですが、はい、전직총리분들도다수계시고현직국회의원들도꽤계시는데직접적인언급은좀피하라는서클의방침입니다100년전통의서클유벤가이이들의행사를지켜보기로했다첫번째발표의주제는팔레스타인과이스라엘의분쟁에대한것이었다웅변이시작되고얼마지나지않아선배들의반응이험악해지기시작했다연사의논리전개가마땅치않다고생각되자선배들의질책이무섭게이어진다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以上です。はい。ただいまのメールの時間は11分ちょうどです。はい、ただ質疑応答に移ります。朝会。はい。教育部の宮田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질책을모면하려연사는안간힘을써보지만그럴수록선배들의질타는더매섭게이어졌다연사의목소리가잘들리지않을정도로잦아들고있었다연사에겐참으로힘들었을그시간이겨우끝이났다普段からそんな感じなんですか？普段は僕は基本的にあんまり喋る方ではないんです。で、雄弁会のこの場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自分が社会に出てね本気で変えたいと思ってるからこそこっちも聞いちゃダメなんですよ徹底的におかしいと思ったことは聞かないと曖昧で一番ことが進んでるのが一番良くないことですしだから普段は僕は無口です후배들을위한배려차원에서그렇게목소리를높인다는것이었다이제후배들을위한따뜻한회식자리가마련돼있다우리가회식장을찾았을때분위기는한층무르익고있었다遅れて松原弁士が到着いたしました。おいなんでだよ。おいそれじゃあ行動で松原弁士にはちょっとですね、お示しいただきたい。行動っていうんだ。ビプリエハイライトは술잔돌리기。하지만그냥술잔이아니다。私吐くなよ。ドラムゲン。이곳에서는그들나름대로의대학생활의멋그리고서클활동의낭만이이어지고있었다시간이지나자취한학생들도눈에띄었다하지만결코취할수없는학생이있었다신입생연사마사오군그는벌써몇시간째무릎을꿇은채였다自らの問題意識について全力で
思いを尽くし考えを尽くしそして人々を説得し世を動かしていきたいとこのように思っております。有名会の、まあ、先輩たちが結構きつくないですか？いえ、きついというのはやはり、私にとって、必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그들이모두일어선건술자리가끝날무렵이었다잔카레간짜레화사하이라고가야고노세열기는그들모두를하나로만드는교가합창으로이어졌다일본사회를더나아가세계를변화시키겠다는일념으로그들은진지한토론을벌이고대인설득작업을거치면서전력투구하고있었다우리는그들을통해일본의대학속에서클이라는또하나의엄격한대학이존재하고있음을보았다그열기속으로밤이지나가고있었다베이징의아침이열릴때우리는그곳으로갔다대명문베이징대학그리고이곳캠퍼스곳곳에서우리는새벽의모습을보았다나무숲사이벤치위조용한곳은어디나그들이있었다인근에위치한칭화대에서도우리는같은모습들을보았다칭화대의대부분의학생이그렇듯이들도중국각성에서뽑혀온수재들이다大概第五六十名吧哇因为我觉得是自动化专业嘛就是那个挺热门的我们省内收四个人嘛我觉得我就进来之后才发现其实在清华大学里面有许多人都是很厉害的就是我在班级里面现在也不是特别好就是옆에서인터뷰를하는내내공부에만묻혀있는학생이있었다가난한시골에서학비가없어남보다2년늦게진학했다고했다이른바특권생이었다一个月你的那个生活费大概多少生活费我一个月我就吃的比较就是什么呢一个月就是200多块钱嘛吃饭就200多块钱嘛吃的还是比较少的非常现实但是应该是没办法家里虽然家里给了一部分然后我自己还挣一点部分那你在这边的话有时候花费你是有些事情的话可以计划一下但是很多花费你是觉得什么呢属于那种哎呀就是有些事情也不好说完全就是按照你自己的那种计划者尤其在经济方面比如你这个月控制250但是可能一下子就花了280了这个东西也不好说的嘛특권생이란특별히생활이곤란한학생이라는뜻이다이번달에만도6만원이부족하지만모자란것은아르바이트를하거나없는채로견뎌야한다고했다강의실로향하는그에게앞으로의계획을물어봤을때남보다2년늦은공부와가정형편때문에머릿속에는오직공부뿐이라고했다칭화대의한강의실복도에서뭔가심상치않은기운이감돌고있었다잔뜩긴장한학생들안에서쪽지시험이치러지고있다고했다대기하고있던학생들에게교수의호명이떨어졌다
나라 시연내가 출발할 때 투자 3인 1조로 치러지는 자동차학과 2학년 쪽지 시험이었다. 학생 한 명당 한 명의 교수가 시험 감독을 한다. 정해진 시간은 단 10분. 학생들의 손끝에서 긴장감이 느껴진다. 이 떨리는 손의 주인공은 중국 수학올림픽에서 1등을 차지해 칭화대 무시험 특례 입학한 마이린군. 한마디로 수학 영재다. 맞은편에 앉은 이 학생은 9천만 명이 사는 사천성의 판주와시에서 3등을 차지한 리시차오군. 이 특별한 학생들을 보는 교수들의 시선은 그러나 엄격하기만 하다. 마이린군이 채 문제를 풀기도 전에 제한된 시간은 흘렀고 이번에는 구술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시험장 给线性方程组 다른 한쪽에서도 구술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웃는 표정으로 여학생의 대답을 지켜보고 있는 교수. 만족스러운 대답이 나온 것일까? 막힘없이 대답을 하고 있는 리시 차오군. 교수의 질문은 계속된다. 그러나 대답은 대답일 뿐 해답은 아니다. 교수의 추궁이 계속 이어졌다. 칭화대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이 모두 공개된다. F학점은 재수강을 해도 원죄처럼 성적표에 남고 취직 원서에도 따라다닌다. 학생들의 부담도 그만큼 크다. 제한된 시간이 끝났다. 마이린 군의 손이 더 바빠졌다. 이렇게 칭화대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수시로 평가하고 있었다. 평소에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시험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치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기말 시험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다음 순서의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중국의 수재들이 긴장하고 전전긍긍할 정도라면 과연 문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困难是不是很难的问题？这些不是，是不是？我们现在想一部分最后期末想一部分，嗯，最好是，然后，嗯，如果他的成绩好的话，就可以，最后还有考试，这不是正式的考试。막 시험을 마치고 나온 두 학생의 시험 결과가 궁금했다.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꿈인 수학 영재 마이린군. 그리고 수재라기보다는
철저한 노력파인 리시 차옥은 그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칭화대 학생들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진다. 마이린 군과 리시차오 군도 하루 세 끼를 이곳 식당에서 해결한다. 웬만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교내에 있기 때문에 교문 밖에 나갈 일도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낭만은 있다. 수제들끼리의 경쟁. 비록 공부의 부담감은 크지만 그들은 모두 서로의 좋은 경쟁자들이다. 이제 중국도 최고 명문대학의 졸업장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시대를 맞고 있다. 작년도 칭화대의 취업률은 97%. 그리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유학 가기를 희망한다. 그들의 꿈을 펼치기에는 광활한 중국 대륙도 아직은 좁기 때문이다. 늦은 밤, 우리가 불 켜진 식당 앞에서 차를 멈춘 건 아주 우연이었다. 식판을 든 학생들로 소란스럽던 식당 안은 어느새 책을 든 학생들의 물결로 변해 있었다. 공부의 바다였다. 오늘도 칭화대 기숙사는 오래도록 잠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베이징 대학에서 전설 하나를 들었다. 베이징 대학의 역대 기념비적인 학자들을 모셔놓고 있는 전시관. 우리는 그곳에서 그 전설을 만났다. 동양학의 대가 지시안린 교수. 그는 고베 같은 중국의 국보급 교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했다. 도서관 한층에는 그의 이름 석자를 내건 기념관까지 마련해 놓고 있었다. 有他的翻译的，你看，你像这个书吧，这可能都是翻译成外文的，看见吧？翻译成外文，你看，这都是外文的，外文的啊，他就是，都不见得全是中文的，都是外文的。 그의 책들은 책꽂이에다 다 꽂을 수 없을 정도로 방대했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오는 그의 일화도 끝이 없었다. 중국 문화 대혁명 당시 지식인 추방령이 내려지고 시골로 쫓겨간 그가 홍위병들의 몰매를 맞아가며 몰래 읽고 썼다던 그 책들. 그 신화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다. 대학 캠퍼스 안에 그의 아파트가 마련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찾아간 자리였지만 아직 교수의 공부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는 아파트 창을 통해서 잠시 노 교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우리는 비서의 안내로 서재를 둘러보았다. 낡은 아파트 곳곳은 그의 손때가 묻은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책의 바다였다. 이 수많은 책들을 읽고 연구하기 위해 그는 얼마나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일까? 이제는 노안으로 책을 읽기도 힘들어졌지만 노 교수는 요즘도 불교, 특히 미륵불에 관한 연구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리고 92살의 지금도 하루에 3,000자를 쓴다고 했다.
记了啊，哎，记了。他现在的文集，他的文集是32本，32本，现在已经出了24本，嗯，现在有8本在复印，嗯，后面还有多少我就不知道了。버딘기다림속에마침내교수의서재로안내됐다교수는원고를정리하는중이었다세월은교수의기력을앗아갔지만그의학문적열정만은아직앗아가지못한것으로보였다수술을안하고도그럭저럭지낼만했지만책을보기위해교수는백내장수술을2번이나받았다고했다지시안님교수를부르는명칭이하나있었다일대종사그것은평생스승으로예우하는교수라는뜻이다우리는학문이한평생연구할가치가있는것인지그리고학문하는자세에대해감히우문을던졌다그시험의范围太大了这个有的跟这个现实比较接近有的稍微远一点但是所有的学位呢有人认为我这个搞点冷门什么叫冷门呢冷门研究的少实际上不是什么冷门任何学位呢都有它的用处不是一点用处没有的교수는아직도도서관에가고싶지만몸이말을안들어안타깝다고했다그깊은학문의열정에우리는잠시숙연해졌다这有什么用处呢这研究到什么程度研究了多久那还不敢说但我只能保证我只要能工作一定工作到时候不能工作了那个事情不用不能由你自己来决定天有不测风云啊无论偶然的包括50或者90只是为了一些偶然性그랬다그것은우연이었다문화대혁명이일어났던그때지식인들의손에서책을빼앗아갔던그때책을볼수없었던시간들은죽음과도같은고통이었다고했다차라리숨을끊차고그가목을맨순간참으로우연히일단의홍위병들이들이닥쳤고그들의돌팔매에그뜻마저이루지못했다고했다그런질곡을거쳐그의학문은지금까지이어져온것이다从4:30到6:00的一个缓冲完了从6:00洗手间去回来以后洗完脸以后紧接着还是从工作到9:30大致情况每天都是如此的다음날새벽우리가그곳으로달려간것은매일새벽4시30분에공부가시작된다는그전설을눈으로확인하고싶어서였다기다림의시간이흐르고시간이됐는데방에불은켜지지않았다우리가뜻밖의사실을알게된건반나절이지나서였다이날새벽에도노교수는어김없이4시반에책상에앉았었고다만어려운시절공부하던습성때문에불을켜지않는다는것이었다상상조차못했던일이었다그리고다음날우리를위해잠시불을켜주겠다는약속을해주었다다음날새벽4시30분이지날무렵노교수방에불이켜졌다겨우3초남짓한짧은시간이었다커튼을열어젖히는희미한그림자지스얀님교수였다
거기 한평생 오직 학문에만 정진해온 하나의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공부가 있지만 진정한 가치, 진정한 경쟁력을 가진 공부는 머리가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좋아서 하는 공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다. 单买回来，我们给了1000万的。